비틀즈의 노래,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조지 해리슨 노래로 잘 알려진 While My Guitar Gently Weeps라는 노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I look at you all. 나는 너를 보고 있어요. See the love there. 거기 있는 사랑도 보고 있어요. That's sleeping. 잠자고 있는 사랑도 보고 있어요. Sleeping while my guitar gently. 자, 노래 제목이기도 하는데, 내 킥 기타가 부드럽게 울리는 동안 당신이 자고 있는 모습, 그 속에서 사랑을 느끼는 모습을 조금 전에 표현했죠. 자, look at the floor. 나는 이 바닥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I see it. 여기서 it은 floor죠. 그 floor가 청소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언제? Still my guitar gently weep. 자, 이게 이제 rhyme이라고 하는데요. 아까는 while my guitar gently weep이었잖아요. While, still 이게 끝이 일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런 식의 말하자면 좀그 동요적이고 시적인 표현이죠. 여전히 나의 기타는 부드럽게 울리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Nobody told you. 아무도 너한테 얘기 안 했다는 사실을. Unfold라는 말은 펼치다는 말이죠.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펼치는지 아무도 얘기를 왜안 했나요? 하는 얘기죠. I don't know how someone controlled you. 어떤 사람이 당신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나는 모르겠어요. They bought and sold you. 그들이 당신을 사고 팔았죠. 그런 방법. 뭐, 이게 사랑을 얻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인지 이것의 그 리터럴 미닝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을 사고 팔았던 그 방법. 그걸 모르겠어요. I look at the world and I know this is time. 나는 세상을 보고 있고 이 the world가 the turning 돌아가는 걸 보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어요. My guitar gently. 뭐뭐 하는 동안 나의 기타가 부드럽게 울리는 동안 세상이 돌아가고 뭐 이런 것을 보고 있었어요. 모든 실수와 함께 모든 실수로부터 we must surely be learning. 우리는 틀림없이 무언가를 배우죠. 무언가를 배움에 틀림없어요. Still my guitar gently weep. 여전히 나의 기타는 울리고 있네요. 네가 이상한 곳으로 이렇게 흘러갔는지 divert 그걸 모르겠어요.
이 perversion 말은 영어로 변태적인 좀 이상한 그런 뜻입니다. 네가 그렇게 변태적으로 이상해진 것도 모르겠어요. 이제 아까 pervert, divert 그거랑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라임으로 이렇게 맞춘 거죠. 나는 네가 어떻게 이렇게 inverted 됐는지 모르겠다. inverted라는 말은 거꾸로 세운다, 뒤집다 그런 뜻이 또 있지만 사람이 inverted 됐다는 거는 성도착증이나 또 변태, 동성 뒤집어 세우는 거니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정상인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이게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이상해지고 한 것을 모르겠다는 얘기죠. No one alert. 근데 그럴 동안 아무도 너한테 alert, 어떤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군요. You all. 당신을 보세요.